5,000원 먹어도 됩니까? 뉴스타트를 하면서 뭐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없어요. 기린은 절대 잎사귀만 먹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은 동물의 뼈도 하나님이 기린 보고 먹으라 그래. 네. 그렇죠. 왜? 왜? 필요하니까. 언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땡겨. 그래서 그거는 결국 성령이, 정신님이 땡기게 해요. 그러나 성령이 땡기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구도 땡기게 할 수 있어요? 예, 네, 악령도 땡기게 할 수 있어요. 악령은 우리에게 건강한 거는 땡기게 하지 않아요. 악령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땡기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가 났다. 예. 마누라가 자꾸 뭐라 그래서 화가 났다. 그러면 그 부인이 해준 그 건강하고 자기에 필요한 음식은 갑자기 어떻게 먹기 싫어.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영적 지배를 받고 있어. 그렇죠? 먹기 싫어지고. 그래서 밥상을 어떻게 해? 에이! 그 순간 갑자기 뭐가 땡기게? 갑자기 술이 땡겨.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참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 영적인 에너지에 지배를 받고 있어. 그 순간마다 우리가 자기 아내에게 화를 내기로 선택했다. 그럼 악령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악령이 원하는 걸 다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악령과 싸워야 돼. 네. 악령과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 기도로 싸우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뭐 해야 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 하시는 사람들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 중심으로 생각해? 영을 중심으로 생각해. 그래서, 갑자기, 나는 그동안 뉴 스타트 하느라고, 뉴 스타트 센터에 있을 때는 건강식이 참 맛있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생기고, 짜증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렇게 맛있던 건강식이 어떻게? 맛이 없어요. 맛이 딱 떨어져 버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이 먹고 싶은 것이 변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야 돼요. 자, 기린의 경우도 그
먹고 싶은 것이 결국 누구의 조절로? 성령의 조절로. 기린이 옛날에는 전혀 먹고 싶지 않았던 죽은 동물의 뼈가 먹고 싶어진 거야. 자, 이걸 보면 그런 게 나타납니다. 자, 아프리카의 그 잔지바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예요. 그런데 이 잎사귀들이 무캄바 잎사귀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무캄바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 무캄바 잎사귀를 이 원숭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안아서 그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와서 가끔 먹는데 요 무캄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원숭이들이 안 먹던 걸 먹어요. 뭘 먹냐 하면 이 산 밑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내려가서 그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태워서 숯을 만드는데 그 숯조각들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찾으면 이렇게 숯조각을 먹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절대로 원숭이들이 숯 안 먹어요. 숯 안 먹는데 뭐만 먹었을 때 이 무캄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아 숯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자 숯이 하는 일은 그 독소를 어떻게 흡수한다. 그런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원숭이는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그렇다면 이 무캄바 잎사귀에 독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화학적 분석을 해보니까 그 독이 있어.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이 있는 것 때문에 이 원숭이들이 먹으면 불편하니까 잘 안 먹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 이 무캄바 잎사귀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 때가 되면 그러니까 기린도 인 칼슘 성분이 필요한 때가 되면 갑자기 뼈가 땡겨. 자, 그래서 이걸 먹고 나면 이 잎사귀 안에 있는 독 때문에, 독 때문에 원숭이는 이렇게 갑자기 숯이 땡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맛도 필요에 따라서 누가 조절해 주고 있어요? 예, 성령께서 조절해 주고 있어.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입맛을 조절해 주는 이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참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살기가 어떻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처먹는다 그러잖아요. 즉 성령을 떠나서 악령이 나를 완전 지배하게 되면 먹는 것도 막 아무거나 먹고 막 처먹고 막 과식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어떤 영의 지배하에 내가 지금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내가 어떤 영의 지배하에 있는가 이거를 주시하고 내가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희망을 갖추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그 선택한 그 생각의 길을 자꾸 바뀌어야 돼. 그래서 핸들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그 핸들은 뭐예요? 선택이야. 그래서 돌리면 드디어 성령은 긍정적인 쪽으로, 희망 쪽으로, 용서하는 쪽으로, 포용하는 쪽으로 돌리면 성령이 와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 즉 인간관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제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괌, 외곽에 있는 조용한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거기에 1년에 어느 때가 되면 엄마 거북이들이, 오키나와 근처에 살던 엄마 거북이들이 와요. 천 몇백 킬로를 헤엄쳐서 이 섬을 찾아와요. 엄마 거북이가 뭐 하러? 알라러 와요. 그런데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오키나와에서 와가지고 여기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떠났어요. 어디로? 오키나와로. 어떻게 그 엄마 거북이가 이 섬을 선택하고 왔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엄마 거북이는 이 섬에서 50년 전에 태어났어. 놀랍죠, 그렇죠? 과연 거북이가 기억을 할까요? 거북이가 항상 지도를 펴놓고 여기서 내가 태어났어. 내가 알날 때가 되면 여기를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고 올까요? 과연 원숭이가 먹한바 잎사귀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산 밑에 내려가서 내가 수철 찾아서 먹을 거야. 그게 원숭이가 계획한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내가 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직접 해주는 분은 하느님이지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도 제 몸에서 언제 암세포가 생겼는지 언제 하나님이 그 암세포를 죽여줬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고 살아갔는데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누가 살아간 것처럼 생각해? 내가. 이게 바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참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고 내가 암세포를 죽이고 있었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거북이도 그렇고 모든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기린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
와,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딱 깨닫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돌보고 계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이제 깨닫고 제가 제 젊은 날 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참 뭐예요? 참 부끄럽다. 여러분도 이 부끄러움을 좀 빨리 느끼셔야 돼요. 네. 와, 마치 뭐처럼, 내가 나중에 경제 사정이 나빠져가지고 중고차를 타고 다녀야 될 신세가 된다면 난 죽어버릴 거야. 웃겼어. 부끄러운 줄을 알아.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자신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거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 나무를 선택했다는 말은 바로 그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들 힘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꾸 그 선악과 나무라 부르지만은, 선악과 나무란 말은 그 틀린 말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맞아. 지식의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다? 지식의 나무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간은 지식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누가 꼬신 거예요? 그게 사단이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오케이, 나도 사단처럼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보세요. 그래서 엄마가 그 먼 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서부터 여기 괌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또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놓고 떠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엄마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막 3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새끼 거북이가, 그 엄마 거북이가 새끼 거북이를 떼니까 그 새끼 거북이는 또 어디로 갈게? 오키나와로 갔거든? 왜 오키나와로 갔을까? 그 할머니가 오키나와에서 왔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게 다 생각을 깊이 해보면 이건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거야. 신비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초자연적, 초인간적, 영적 에너지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비롭다. 예.
자, 여러분. 요즘 우리 내비가 있어요, 내비. 우리 인간이 거북이보다 훨씬 더 똑똑해, 머리가 좋아. 근데 우리는 내비 없으면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내비 없으면 어떻게 찾아가야 돼? 지도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얘들은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어. 어떻게 찾아올까요? 어떻게 찾아올까? 네. 그렇죠. 하나님만 이 엄마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괌에서 태어났어. 괌 쪽으로 보내. 그러면 진돗개가요, 지도도 없고 내비도 없으면서 30몇 킬로 밖에서 찾아온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찾아오도록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기린이 뼈를 보니까 뭐요? 먹고 싶어. 땡겨. 하나, 진돗개가 멀리 이제 버려졌어. 그럼 진돗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진돗개는 지도도 없고 내비도 없어. 어떻게 찾아올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린으로 하여금 뼈를 땡기게 합니다. 진돗개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좌회전하고 쉽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뭐 진돗개가 뭐 교회 댕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을. 예. 하나님이 그 진돗개를 사랑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 일로 가. 그 진돗개가 물을 싫어한대요. 물을. 그 제가 동영상에서 어떤 걸 봤냐면 진돗개가 이제 그래서 방송국에서 실제로 그걸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차에 실어가지고 30몇 킬로 그래서 일로 돌아서 저러서 30몇 킬로 떨어진데 이제 진돗개 풀어놨는데 진돗개가 또 일로 가다가 또 머뭇머뭇하다가 또 일로 가고 그래요. 뭘 알아서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자기 살던 고향에 상당히 가까이 왔어요. 한 5km밖에 왔는데 그게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로 물을 건너가야 돼. 그런데 이 진돗개는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가고 이렇게 머뭇머뭇 하고 있는 모습. 그래가지고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물을 건너서 결국 집으로 가는 거를 이제 증명한 거. 그 진돗개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래서 참 똑똑해요, 우리 개도. 우리 박노진님이 딱 서서, 현관문이 딱 이러면, 들어오지 마. 그러면, 안 들어와요. 희한해. 그거 거울인 것들이. 그리고 앉아. 그럼 앉아요 또. 근데 내 말은 잘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밥 주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 말 제일 잘 들어?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 알아봐. 진짜로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사랑이다.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요 진돗개 아주 똑똑한 진돗개. 그래서 사랑을 주면 제일 잘, 잘 들어. 그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이 인간들은 참 똑똑하다. 내가 똑똑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얘들은 억압하면 안 된다. 얘들은 혼내주고 이래봐야 어떻게 나중에 우울증도 생기고 유전자 꺼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오로지 무엇으로만 사랑으로만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우왕좌왕하고 있던 여러분을 어떻게 얘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 그렇죠? 발견하게 하고, 뉴스타트 강의 하나 하면 한번 클릭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인.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선택하면 좋고, 선택을 안 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얘들도 결국은 어디로 가게? 오키나와로 갑니다, 세상에. 엄마가 오키나와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 몰라. 그래도 오키나와로 가고 싶어. 그런데 오키나와 가는 길을 몰라. 근데, 이렇게 가고 싶어? 그리고 얘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바다에 들어, 지금, 이 장면부터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구덩이에서 아래에서 까가지고, 이 새끼들이, 어쩌면 그렇게 일제히 바다로 갈까요? 자기들이 바다로 가야 된다는 거 알까요? 바다가 뭔지 알까요? 몰라요. 요 거북이 새끼들이 사람 새끼들이라면 온 방향으로 다 흩어져 갈 거예요. 산으로 간 놈도 많고. 사람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얘들은 왜 일제히 바다로 가요? 사람에게는 뭐를 줬다? 여러분, 뉴 스타트에서 동물은 뭐까지만 하면 된다? 뉴 스타. 맨 마지막에 T. 신뢰는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신뢰.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 애기들을 한 곳에 놓아서 나누면 중구난방 지 마음대로 제각각 뭐야? 제각각 가. 그런데 거북이 새끼들은요? 어떻게? 일제히 바다로 와. 그럼 왜 그래? 사람에게는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무엇에 기초해서 한다?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항암 치료는 안 되겠구나. 나는 뉴 스타트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준 것까지 다 누가 한 걸로 착각하고 산다? 내가 한 걸. 자, 그래서 얘들이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 얘들은 수영 레슨 받았게, 안 받았게? 안 받아. 그래서 지금 모래밭을 지금,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다 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일도 없어. 없는데, 이제, 두 마리가 선두로 달리고 있고, 이제 달리는데, 여기다 파도가 와서 어떻게? 철파도. 어? 이게 뭐야? 이게 뭔 줄도 몰라. 요 순간부터 얘들이 어떻게 하게? 수영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물이 탁 닿으면 휙 이렇게. 애들 안 배웠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요 거북이 새끼들을 아주 잘 잡아먹는 상어들이 있어. 상어의 종류가 많거든요. 상어들이 있는데. 이 거북이 새끼들은 그 상어를 본 일이 없어요. 이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상어, 자기 잡아먹는 상어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요. 모른대. 그 상어만 샥 근처에 나타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수영해 가다가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딱 움츠려가지고 썩은 나무 토막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 그 상어가 상어는 이렇게 이렇게 헤엄쳐 가는 놈만 잡아먹거든.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계를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자연계를 잘 보면 거기에 누가 나타나 있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헤엄쳐가요? 오키나와 쪽으로. 예, 네, 조금만 각도가 틀려도 엉뚱한 데로 가. 크. 가다가 배고파. 뭘 먹어야 돼. 예. 네. 이때 이제 예.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북이 새끼들을 먹이실까? 거북이들 새끼들이 동작도 느려가지고, 물고기들은 못 잡아먹어.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이 먹는 게 결정되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 그리고 이 거북이 새끼들은 뭐 물고기를 봐도 먹고 싶지도 않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뭔가 먹고 싶은데 뭐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 멀리에서 희끄무리한 것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뭐게? 해파리. 해파리인 줄도 몰라. 그것들을 탁 보는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 아시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자연은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해파리는 이제 그만 먹고 싶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먹고 싶고 또 뭐 다 정해져 있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 짜져 있고 모든 거북이 새끼들이 그 프로그램대로 먹으면서 결국 오키나와에 도착한다. 우리들의 오키나와는 어딜까? 네,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다 해놨어, 안 해놨어? 다 해놨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놨어. 그런데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들의 선택 없이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요, 오키나와로.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문제가 있어. 왜? 선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해결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돼 있다고 사람들은 믿지 않기로 선택할 것이다. 결국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누가 누구처럼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과연 내 삶을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는 거 그런 건 없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책임지고 꺼진 유전자 켜야 돼. 여러분이 책임지고 그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붙이고 떼고 해야 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그걸 해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선택하겠지. 언젠가는 믿어주겠지. 그러고 있다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모든 지구상의 인간을 우리들의 오키나와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여러분 모두도 함께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했잖아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돈도 좀 잘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얘는 됐어. 얘는 천국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을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제가 말하는 식은 뭐예요? 종교가 아닌 진리라 이 말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저 거북이 새끼들이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을 선택해서 먹는 게 아닌 것처럼 성경에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먹는다면 그 선택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선악과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생명과 나무만 뭐요? 먹어라. 선악과 나무 먹으면 먹지 마. 이랬다고 생각해. 아시겠죠? 바다에 물에 살고 있는 뭐 개도 있고 새우도 있고 뭐 뱀장어도 있고 연어도 있고 뭐 조기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그들을 창조하신 뭐가 있겠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복들은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바위에 붙어서 그 바위에 붙는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도록. 그런 다음에 새우는 그 더러운 물에 살아.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는 목적. 그 다음에 뭐, 그 뭐라 그래요? 조개. 자잘한 조개를 뭐라고 부르죠? 예? 아, 바지락 같아요. 바지락은 뭐를 뒤집으면 나옵니까? 모래. 강물. 그렇죠. 하동 가면 바지락 많죠. 그게 섬진강이 쫙 내려오는데, 그 이제 하구에 가면 바지락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 위에서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모래에 섞여 있을 때 그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왜 먹어요? 우리의 선택으로 먹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 먹으면 몸에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요. 아시겠죠?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거 바지락도 있고 새우도 있고 다 있는데 너희들의 선택에 따랐지만 그런 거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렇죠? 보시면 창세기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야. 모든. 그러니까 모든 나무라고 할 때 보면 모든 자 모든 나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속에 선악과 나무, 보세요. 선과 악의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자, 바다에서 나는 거 새우도 있고, 영덕 대게도 있고, 바지락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거 네가 모든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너희가 어떻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선택한다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먹을 수 있으나 여기 이제 17절에 여기 그러나는 우리 한국말 성경 여기 있습니다. 나 있어 뭐요? 나 그러나 영어 성경 보면 그러나가 있어. But 그렇죠? 그러나 먹을 수 뭐요? 있다. 심지어 어느 나무까지도 선악과 나무까지도 먹을 수 있었나. 그러나 선악과 나무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옛날에 전복을 그렇게 좋아했거든. 전복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을 법하지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성경.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보면 레위기에 들어가 보면 11장에 보면 여기 이제 보면 돼지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돼지는 그 성경은 보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먹고 싶으면 뭐요? 먹는 거요. 그거 먹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는 거 아니야. 그거 먹고 뭐 고혈압에 걸린다든가 지방간에 걸린다든가 고지혈증에 걸린다든가 당뇨가 걸린다든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라 내가 그 먹지 말라는 거를 어떻게 해? 먹은 결과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당뇨병에 걸려 보면 안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부 다 먹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물에 있는 것 모든 것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물에 있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뭐요? 가증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다. 이들은 너희에게 더러운 것이니 부정한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죠? 먹기만 먹어봐라 혼내줄 테니 이런 거 아니다. 성경의 언어는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내 생각에는 너희가 이런 거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이것을 먹는다고 해도 내가 너희를 벌 주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겠다. 어느 땐가는 너희들이 내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냐면, 뉴 스타트 한다고 생선도 먹지 말래. 아, 지겨워. 이렇게 되면 벌써 그것은 뉴 스타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애들을 이제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저도 철저하게 처음에 뉴스타트 배울 때는 라면 먹으면 안 돼, 너희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없을 때는 라면 다 먹어. 그러니까 아빠 보기가 마음이 편하겠어, 불편하겠어? 즉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아빠만 퇴근해서 집에 오면 뭐예요? 비실비실 피하는 거야.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음식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잘 하시다가 몸 컨디션도 좋고 뉴 스타트 하는 것도 내가 정말 뉴 스타트를 잘 선택했다. 정말 좋다. 이러면서 생선이 갑자기 땡겨. 그러면 그것은 뭘 뜻합니까? 내가 이때까지 뉴 스타트 하면서 먹는 식생활 속에서 생선 속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지금 어떻게 필요한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땡기게 한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뉴 스타트다. 여러분이 박수치는 사람들 중에 부류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류는, 생수 먹어 다 나갔구나! 요 박수는 이게 나쁜 부류야. 건강식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채식이 있지만, 기린처럼 땡길 수도 있고, 원숭이처럼, 그렇죠? 먹한바 잎사귀가 땡길 수도 있고, 먹한바 잎사귀를 먹고 나면 수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를 땡기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선도 먹을 수 있는데, 아무 생선이나 막 선택하지 말고, 비늘이 있고 진흙이가 있는 것을 선택해서 먹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늘이 있고 진흙이 있는 거는 알고 보면 별로 종류는 많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늘과 진흙이 있는 것만 먹으라 하면 오징어 뭐 새우 뭐 이런 건 벌써 뭐예요? 물 건너 갚은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전복 이런 거는 끝난 거죠. 제가 한번 비늘이 있는 낙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다면 그게 어떤 과학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쭉 생각을 해보고 그 논문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우연히 발암 물질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가장 그 관심이 많은, 가장 암을 잘 일으키는 발암 물질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아질산아민이라는 그런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아질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특히 이것은 동양사회에서 그래요. 아브라 독소. 네, 아브라 독소. 이 아브라 독소는 뭐냐면, 뭐냐면,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A, A, A. 이렇게, 이게, 아,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아브라라고 읽는데, 영어로는 A-fla, 이렇게 있습니다. A-fla, 톡신. 톡신은 독소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도, 여기도 아질산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물질이 합한 화학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A-fla, 독소도, A, 플러스 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건 뭐냐면 A는 에스퍼질러스 곰팡이 이름이에요. 에스퍼 곰팡이 이름이 상당히 길어요, 그죠? 에스퍼질러스 플라부스 우선은 곰팡이 이름. 그래서 이 에스퍼질러스가 이게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이거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A 그다음 뭐예요? 플라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A 플라 독소가 됐어. 아시겠죠? 이게 곰팡이인데 어떤 곰팡이냐면 콩 종류에 잘 피는 곰팡이. 그러니까 콩, 땅콩 이런 콩 종류. 그래서 우리는 콩 종류 곰팡이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래서 왜 어떻게 콩 곰팡이를 많이 먹어요? 이게 콩을 쪄가지고, 그렇죠. 매주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띄우잖아. 띄운다는 말은 곰팡이를 피게 한다. 그럼 나중에 매주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시커먼 덩어리가 돼. 무엇 덩어리가 돼? 곰팡이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매주가 있으니까 막 거기서 막 증식을 해가지고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이 매주를 다 먹어버려. 그러면 그 곰팡이 덩어리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금물에 넣고 어떻게 끓여? 그게 간장이야.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가능하면 그 간장을 피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간장 뭐 한 몇 방울 먹었다고 난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된장도 그렇고 그래서 절대로 무슨 간장 된장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청국장이 뭐 암에 좋다. 그렇죠? 이제, 그런 말들은, 이게 독소예요. 무슨 독소? 곰팡이 독소. 곰팡이 독소가 건강에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곰팡이 독소하고 독소를 암세포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를 죽이는 곰팡이 독소가
건강한 세포에는 좋을까요? 참나. 자,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배양하면서 거기다가 항암 주사약을 떨어뜨려. 그럼 암세포 죽어요. 그러면 그 암세포는 정상세포에는 해롭지, 안 죽일까? 죽이죠. 똑같은 얘기야. 암세포를 죽일 만큼 독한 독소라면 정상세포도 어떻게? 죽인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항암제가 들어있다. 어떤 음식에는 항암제가 들어있다는 말은, 그 말은 우리 몸에 좋다는 말이야, 안 좋다는 말이야? 안 좋다는 말이에요. 항암제 중에 우리 몸에 하나도 해롭지 않는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뿐일까? 여러분의 T세포에서 생산해내는 그 자연 항암제 말고는 그러 자연 항암제, 누가 만든 항암제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항암제예요. 우리 제약회사에서 지금 못 만들어내. 그런데 우리 T세포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항암제는 암세포만 정확하게 죽여요. 다른 세포는 절대로 안 죽여. 그거는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항암제. 그래서 여러분, 무엇은 어떤 음식에 항암제, 항암물질이 들어있다.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거예요. 그런 항암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면 그거는 우리 건강에 뭐예요? 안 좋은 음식이야.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그런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것에는 항암물질이 있다더라. 항암물질이 있다더라. 이러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호가닥거려서 다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청국장 냄새 고약해요, 안 해요? 예. 네. 진짜 고약한 청국장은 저는 미국식 청국장이 있어요. 미국식 청국장 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치즈가 얼마나 그 영양가가 풍부해요. 근데 거기에다 곰팡이를 키워요. 그래서 치즈가 시커멓고 푸른색으로 변해. 그런 치즈를 블루 치즈라 그래. 청색 치즈. 저는 그거 한번 먹고 토하고 막 혼났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중에도 그 블루 치즈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독하고 해로우니까. 여러분, 도저히 못 먹,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못 먹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못 먹어. 예? 네? 있죠? 홍어. 네. 홍어, 뭐 한 거요? 썩은 거야. 썩은 홍어라니까. 어떻게 해야 썩어요? 그 홍어를 썩히는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썩히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 독소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못 먹어. 근데 그런 것들일수록 어떻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그래서
에이, 뉴스타트를 한다고 이제는 생선도 못 먹게 생겼어. 생선 먹을 자유도 없어. 여러분, 그런 술 먹을 자유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임영희 씨는 말이에요.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제 선고를 받고, 뉴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구나. 뉴스타트를 하면 술 먹을 자유가 없어지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뉴스타트로 출발하는 날, 마지막으로 잔뜩 술을 먹고. 왜? 이게 너무너무 억울해. 뉴스타트 때문에. 술을 못 먹어요. 이제 술 저도 안 먹어요. 그건 뭐예요? 술 먹는 자유가 없겠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이야, 나는 이제 뉴스타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술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술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절제예요. 절제는 자유의 회복이야. 그래서 막 홍어에 중독이 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부산에서 광주까지 홍어로 간대 또.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간에서 맛있고 좋은 거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숨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뉴스타트 이 평범하고 이런 특별한 거 없는 뭐예요? 여기다 뭐만 들어가? 우리 주방에 계신 분들이요, 참이 손맛을 잘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설명이 됐고, 그래서 이 아브라독소는 특히 식도암, 위암, 간암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해안지대, 상해, 뭐, 해안도시 있잖아요. 거기 그 해안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해물을, 이 얘기, 아니야. 중국 사람들도 뭐예요? 콩, 뭐, 이렇게 해서, 그장 종류를 먹으니까, 이제 간암, 식도암, 위암이 많고, 특히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간암, 특히 간암, 위암. 미국 가면요, 위암, 간암 환자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이런 거안 먹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질산 아민.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면, 왜 하나님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것만. 근데 이 비늘이고 지느러미 있는 이러한 것들은 주로 생선들인데, 이 생선들은 주로 깊은 물, 깨끗한 물에 살아요. 아시겠죠? 사는데, 주로 이제, 플랑크톤, 뭐, 이런 거 먹고, 바다, 바위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 식물들, 그걸 깨끗한 거 먹고 살죠. 깨끗한 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질산염에다가 아민이라는 물질이 합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질산염으로부터 와요. 질산염.
그래서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하고 이 아질산염이 아민과 합쳐요. 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채소에서 와요. 그러나 질산염은 절대로 아민하고 합하지 않아요. 자, 채소에 있는 질산염을, 그러니까 채소를 소금에다가 절이면 이 채소 안에 있는 질산염이 아질산염이 돼요. 그리고 이 채소 안에 있는 질산염은 아무 전혀 해롭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금을 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인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특히 김치 이런데. 그래서 아질산, 그렇게 되면 김치 안에 아질산염이 많아.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아민이 들어오면 이제 아질산 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돼요. 그러면 아민은 어디서 오느냐? 이게 해물에서 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근데 해물 중에도 그 모든 해물은, 수산물은 다 그 아민을 갖고 있어. 그런데 아민이 제일 많은 것들이 뭐냐 하면, 저 꼬릿꼬릿한 냄새 나는 거 있죠? 새우. 오징어 꼬릿꼬릿해야 안 나요. 오징어. 오징어가 최고로 많아. 오징어, 낙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게, 그렇죠? 새우.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민 함량이 쫙 나와있어. 그런데 아민 함량이 가장 낮은 것들이 뭐게? 그게 바로, 칼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느러미는 있지만, 뭐는 없어? 비늘 없어. 뱀장어, 비늘 없어.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도 아민의 함량이 많아. 많은데, 이제 비늘도 있고, 뭐예요? 지느러미도 있는, 예를 들어서 조기, 돔, 우럭, 뭐 이런 것들은, 연어 이런 것들은 아민 함량이 최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요즘 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뭐 성경을 잘 보지 않으니까 그저 먹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먹고 있죠. 그럼 뭐 그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선택권을 어떻게 박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가지고, 가능하면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 근데 이제 요즘 저는 연어를 아주 좋아했거든. 연어. 근데 저는 연어가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왜? 연어야말로 진짜 깨끗한 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깨끗한 바다로 나와서 깊은 바다를 여행을 해요. 그 4년간을 그 코스가 있어요. 쫙 돌아. 연어의 그 코, 여행 코스가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게 알래스카예요. 그렇죠? 이게 캐나다죠. 여기가 이제 밴쿠버, 시애틀, 이제 무슨 포틀랜드,
같은 도시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연어의 종류가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연어들이 여행하는 코스가 다 달라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출발은 이 산속에서입니다. 강이 내리면 어떻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거든. 그래서 알 낳고 엄마 아빠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누구들만? 새끼들만 엄마 아빠 없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각자 가야 될 어떻게?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미 정해져 있게 안 있게? 이미 정해져. 이런 걸 알아라. 여러분도 하늘나라로 가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새끼 때는 자기들이 무슨 종인지 잘 몰라. 그래서 야, 우리 다 같이 가자 하고 그 정해진 코스로 가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도착하면 갑자기 얘네들은 이렇게 뭐 삼천포로 빠진다 그럴까? 빠져버려요. 조금 더 있으면 연은 빠지고. 그리고 아, 쟤네들은 왜 저로 갈까 하고 이 노랑 빨강들은 같이 가다가 갑자기 노랑 놈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들은 제일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한 곡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연어가 맛있고 그런데 요즘은 연어 대부분을 양식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에서도 연어를 양식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양식하고. 제가 그걸 몰랐어요. 연어는 양식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연어는 마음 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요 노르웨이 연어 그거 주문할 수 있어. 그러면요 사시미 다 해가지고 드라이 아이스 패킹 다 해가지고 난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연어 좋아한다 그러니까 턱 왔는데 열어보니까 연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야 이마트 가니까 연어 뭐야 수시가 있더라고. 네, 조밥. 응? 그래서 이제 그 연어 생각날 때마다 이제 여보 이마트 가서 연어 수시 좀 사와. 그러면 다 10개 그 정도만 먹으면 아주 만족했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가 다 뭐예요? 양식 연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 연어, 양식 연어가 굉장히 돈을 잘 번대요. 연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제 돈 벌라고, 노르웨이, 연어 제일 많은 나라야, 노르웨이, 캐나다가. 근데 한국에 여기 남대천에 올라오는 연어는 좀, 이 캐나다 노르웨이 연어하고는 조금 다른 종류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깊은 맛이 별로 없는 그런 연어인데. 아, 그래가지고, 그 연어 양식하는데 굉장히 그
그러니까 항생제를 그렇게 엄청나게 투여한대요. 왜? 연어가 병 걸려서 어떻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어들이 그 인공적인 환경에서 살면 면역력이 다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심지어 바다에 사는 연어들까지도 그 항생제 오염이 되어 있던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산 속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이렇게 쭉 나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양식장이 있으니까, 자, 거기 막 항생제 뭐 이런 걸 투여하면 그 항생제들이 바닷물에 녹아서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서 이제 이 자연산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어 안 먹기로 했어요. 아주 나쁘대.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돔, 우럭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속초가 좋아, 여러분. 여기는요 나가서 잡아.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래도 아무리 좋아해도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먹어.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땡길 때는 어떻게? 먹어라. 땡길 때는 먹고, 야 이거 내가 한번 먹었으니 내가 뉴스타트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왜? 먹는 거는 그 먹는 것 자체가 약이 아니니까. 먹는 거는 결국은 생기를 도와주는 기본 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유연하게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유연하게 잡수면서 생기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생기를 받는 일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맺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뉴스타트를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